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오늘 그래도 햇볕이 쨍쨍 나네요. 5월달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여기 있던 아이들, 위에 탁자 위에 있던 아이들을요, 햇빛이 쨍쨍 나길래 햇빛 쏘여주려고 다른 탁자로 좀 올렸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차광막하고 이렇게 방수되는 이 파라솔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간접식물, 제라늄이라든지 수구, 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탁자 밑에 잘 배치를 해놨고요. 제가 여기 이제 꽃이 좀 잘 안 피고 또 이제 물을 주기가, 베란다에 놓으니까 물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 옥상 위로 다 올려왔어요. 네, 수국도 이렇게 이제 꽃이 피려고 이렇게 몽글몽글, 네, 봉오리를 맺었네요. 이꽂이 해준 거고, 여기 이꽂이 새로 해준 것들이 많아요. 여기 탁자 주위로 뚜루룩 돌려가면서 이렇게 간접식물들 좀, 네, 요거 율마, 네, 아이비, 네, 장미, 요건 이제 꽃이 많이 져가고 있네요. 활짝 피더니 버베나, 네, 운간초도 꽃이 이제 거의 다 졌어요. 새싹이 나오고 있네요. 네, 애니시다도 이제 꽃이 다 지고, 아, 오색마삭줄, 네, 장미허브하고,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실험실인데, 여기 이거 이제 지금 저 율마 제가 여기 삽목해 놓은 거예요. 잘 자라고 있네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햇볕을 좀, 여기 밑에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햇볕으로 많이 옮겨 놨어요. 햇볕으로 옮겨 놓은, 네, 아이들 한번 자세히 보여 드릴게요. 네. 예, 네, 여기는 또 다른 탁자인데요. 제가 오늘 좀 햇볕이 많이 나길래 여기를 좀 많이 옮겼고, 그리고 이제 저렇게 저기 이런 데다도 많이 옮겨 놨어요. 저쪽에다 옮겨 놓고 일단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는 햇볕, 아침 내내 이제 햇볕을 쏘이고 약간 여기 이제 그늘이 지기 시작하네요. 네, 이거 로즈법사. 로즈법사 너무 예쁘죠? 네. 햇볕 많이 보고, 내일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햇빛 아이들 많이 쏘여주려고 이렇게 이제 무방비 상태로, 어제 제가 이제 본격 6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균 살충제 한 번씩도 다 해줬고요. 이렇게 오늘은 햇빛 보약을 먹고 있답니다. 아, 6월 이제 본격적인 6월이라서 이제 물은 더 이상, 비나 물은 더 이상 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물을 주시긴 주시되 좀 이제 목말라 할 때, 잎이 쭈글쭈글 거릴 때 한 번씩 주시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위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주시고, 상량으로 3분의 1 정도 주시고, 이제 그거를 좀 흙 상태, 흙과 그 상태에서 말라 있을 때까지 이제 뭐 통풍을 시켜줘야 돼요. 선풍기라든지 뭐 이런 걸 통풍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예쁘죠? 네, 아메치스예요. 아메치스 너무 예쁘죠? 네, 요건 당인. 다행히도 이제 좀 더 물들기 위해서 이렇게 햇볕에 나와 있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와갖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이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옥상에서 예쁘게 잘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건 크림티. 네, 또 이제 좀 더 물이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저기 라울도, 네, 이제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죠. 가을 되면 아주 빨개질 것 같습니다. 6월 달이니까 여름 오기 전에 이런 거 하엽 같은 거는 떼어주셔야 돼요. 찌는 거 떼어주시고, 이것도 올라왔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네, 이거는 치설송. 이거는 제가 이렇게 보듬식기 해준 거죠. 네, 예쁘죠? 해리 왓슨. 보듬식기 해줬어요. 을려심, 누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제. 치아 엔시스, 네, 다 있습니다. 요거는, 네, 요것도 원종 콜로라타도 예쁘게 물이 들으라고 여기 햇볕에 놨고요.
네, 이거는 후레늄. 조그맣게 둥글둥글 예쁘게 얼굴이 조그마가지고 예쁘게 잘 햇빛에서 물이 들고 있네요. 퍼플 딜라이트. 이거는 을여심. 을여심은 쭉쭉 축축 늘어져가면서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이거는 복숭아 미인, 사과 미인. 둘이서 예쁘게 물들으라고. 요거는 화이트 그린이. 요거는 황홀안녕꽃. 햇빛 보약 지금 먹고 있고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가 오면 저 밑에 파라솔 밑으로 싹 옮겨줄 겁니다. 오늘 저녁 때 옮겨줄 거예요. 햇빛 보약 지금 많이 먹고 있네요. 또 다른데 여기 이제 제가 여기는 그거예요. 에어컨 실외기인데 저희 옥상에 에어컨 실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위에 지금 희성금 큐비크로스2 인디안 곰모 더스티 로즈 방울곰랑 샹화 스페셜 모듬 심기 한 거예요. 러블리 로즈 청금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퍼플 딜라이트 누다 이거는 샹그릴라 모듬 식기가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이제 햇볕을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도 쭈루룩 햇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핑크 프리티 노마 노마는 여기다가 새로 심어줬어요. 그때 이게 그게 깍지벌레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치약하고 소주 섞어가지고 다 뿌리채에 다 씻어가지고 치약 소주로 다 없앴습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라울 물이 덜 든 라울이지만 풍성이 풍성합니다. 네, 이거는 8000대차라 이건 염자. 제가 8000대차라 여기서 적심해가지고 삽목해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8000대철화가 굉장히 번식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삽목을 해줬는데 이 8000대철화가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저거 그거 장미허브 나눔할 때 이것도 좀 나눔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번식을 좀 해가지고. 네, 요거는 당이 너무 예쁘죠? 요거는 염자금. 당인가 염자금이 너무 예뻐요. 골드라벨 철화도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아주 풍성하게 이제 화분이 모자랄 정도로 아이들이 건져 나가고 있네요. 골드라벨 철화, 염자금. 햇빛 보약을 아주 잘 먹고 있네요. 요거는 한엽성록 철화 라밀라떼 철화. 항아리 화분에서 아주 철화들이 잘 자라고 있네요. 요것도 화이트 그린이죠. 저쪽에 있는 거는 아주 오래 묵은 아이고. 요거는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는 이제 밑에 좀 겨울에 좀 못 자라가지고 제가 밑에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목대로 키우면서 꽃을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 잎이 많이 나오네요. 밑에서 나무로 파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들도 실외기에서 있네요. 이거는 마드리드 금. 겨울에 다 죽어가더니 아주 잘 살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사막의 별. 이거는 크로코다일.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실외기에서 지금 이제 햇빛 보약을 잘 먹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파라솔 밑에서 아이들 간엽과 뭐 여러 가지 야급 세니곰 신발에서 자라고 있는 이꽂이 아이들. 이거는
탑레드. 탑레드. 네, 이것도 탈피해가면서 잘 자라고 있네요. 탈피를 조금씩 하고 있네요. 이거는 홍포도. 네, 그 다음에 이거 펜지. 펜지도 조금 더 햇빛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물이 덜 들었어요.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네, 이거는 유엔의 진주. 네, 내일은 여기다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햇빛 보양 먹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날씨가 흐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또 여기 안으로 싹 집어넣습니다. 파라솔 안으로. 네, 아늑해 보이죠? 아늑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비가 올 것 같아서 비를 맞으면 더 이상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안으로 다 들여왔고요. 여기 양쪽에 네, 다육이들과 간엽식물 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제 실에게서 햇빛 보는 아이들과 오늘 또 이렇게 비 가림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좀 들어와서 찍어봅니다. 네, 아이들 안에서도 색감이 예쁘죠? 네. 샤방샤방해요. 샤방샤방. 샤방샤방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옥상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